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나 낚시 가자 팀의 두 번째 촬영입니다. 지금 해가 뜨고 있거든요. 해가 뜨기 전에 우리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밥을 빨리 준비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좀 급했네요. 오늘 누가 만나요? 맛설하는 놈. 저 설렘은 이제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충분히 아시죠. 너만 해야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저 고를 때부터 설레죠? 중앙선도 보이고요. 네. 멀리 좀 달려갔는데요. 누나가 가자는 대로 저는 운전을 해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저는 이곳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누나,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서귀포 대정읍. 박수기정이라는 포인트입니다. 박수기정? 대평리로 가셨네요. 아, 제 포인트군요. 이름 되게 특이하네. 굳이 근데 일로 온 이유가 뭐예요? 오늘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다가 여기로 온 거고, 제주도에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야. 네. 경치도 되게 예쁘고. 안전하고 조항까지 괜찮은데 이쁘기까지 하다고? 아니, 조항은 아니고. 조항은 아니고. 조항은 영등철이라고. 네. 바다 수온이 가장 찰때라서 그 고기들이 있어도 잘 안 물고, 진짜 미끼를 코앞까지 이렇게 갖다 줘도 거의 안 움직인다고. 이게 바다 수온이 너무 차니까 나는 너한테 뱅에돔의 손맛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있으면 혹시라도. 뱅에돔? 지난번에 오늘 그럼 대상어가 뱅에돔인 거예요? 꼴락을, 그죠? 크기는 좀 작았지만 손맛 좀 봤잖아요. 오늘 뱅에돔 손맛을 볼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작은 거라도 잡으면 손맛이 정말 짜릿하니까. 나도 처음 여기 제주도 와서 제대로 낚시뽕을 맞은 게 뱅에돔 깻잎이라고 하거든? 정말, 정말 작은 사이즈를 깻잎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깻잎을 잡으면서 난 뽕을 맞았어. 낚시뽕이라는. 방송에서 뽕을 맞아서. 낚시 중독된다는 걸 그렇게 소위 조금. 야,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누나의 아닙니다. 시작이었네. 근데 그 손맛을 내가 너한테 안 보고 싶습니다. 아, 이제 동생한테. 할 수 있겠어? 뱅에돔 40cm? 해야지. 해야지 뭐 별 수 있나.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저희 그 24가지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여우 누님이 제주도에 좋아 있는 포인트가 24가지라고 하셔가지고 누나 미션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누나가 24가지 이제 좋아하는 곳과 좋아하는 이제 어종들이 있는 거네. 그렇지, 이게 그 포인트마다 그 매력이 좀 있어. 이제 고기가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고기를 못 잡아도 행복하고 잡으면 더 행복하고. 낚시할 때는 다리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근데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 하루 종일 바다만 바라봐도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내가 가서 기분 좋은 곳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들도 거기 쉽게 가지고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진짜 많으니까. 즐기는 자, 누나 낚시 가자 24번째 장소 중에 여우가 좋아하는 두 번째 박수기정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또 올레길도 있고. 조심. 이런 낚시하는 채비 봤어? 아니요. 이거는 카구 낚시라고, 여기다가 밑밥을 담아서 밑밥을 담고 여기 아래에다가 이게 낚시 그 바늘? 줄을 연결해서 바늘 달 거야. 이거 되게 잘 만들어졌다, 이거. 이거는 이제 수작업한 거야. 일단 채비하는 거 몇 번 계속 봐. 나중에는 너 직접 시킬 거니까. 바늘 묶는 거 그 숙제예요? 이게 바늘 묶는 것도 인터넷으로 보면 그때는 알겠는데 이게 현장 나오면 까먹어요. 그거 계속 해야 돼. 집에서 매일 연습해. 몸이 기억하도록 연습해야 되죠. 오, 대박. 가, 처리. 우리 이제 또 와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오,
저런 것도 있군요. 카고 낚시. 누나 나 이렇게 낚싯대 큰 거 처음 써봐요. 누나 거의 다 대가요? 네, 대가요. 거기 그 숟가락 있는 걸로 네. 거기 밑밥 담는 데다가 한번 담아봐. 드디어 뭔가 할 수 있겠군. 어? 많이 담으면 많이 담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아! 낚싯대 왜 담궈놨어 물에다가? 낚싯대 혼자 오랫동안 들고 있으니까 무거워서 그러지. 이러면 세팅이 끝났는데 일단 새우를 한번 껴볼까요? 좋아, 발전하고 있어. 갑니다. 이야. 있자. 던졌다. 어, 던졌다. 줄 팽팽해져. 감지 말고 손. 응. 릴 감지 말고. 줄 팽팽해져. 이제 던지고 할 수 있겠지. 네. 나 간다. 멋있어? 저 정도 채비면은 상당히 큰 놈이 물어야 될 텐데. 다른 분들은 막 편하게 계신데. 아까 40cm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션은? 오늘도 그 느낌이 괜히 막 부지런해. 안만 봐도 다들 편한데 이상하단 말이지. 조금 이제 네, 잡는 위치를 조금 위에를 잡으면 좋겠어요. 바다 이렇게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 생각 없나요? 저 때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바다만 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강태공들 궁금하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무슨 생각하실지. 제가 생각하는 낚시는 솔직히 약속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약속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못 만날 수도 있고 만나면 더 반가운 거고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바람 맞으면 어차피 내가 얘한테 나 간다고 우리 만나자고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큰 기대 없이 그런 거고 약속을 안 했는데 얘가 나를 만나주니까 너무 기쁜 거고 바다에 와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때만큼 찌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몰라 진짜 시간이. 오늘 너무 좋아요. 엄청난 걸 깨달았다. 다들 가운데로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옆으로 잡고 있었구나. 네. 가운데로 잡으니까 이러니까 자꾸 배가 걸리지. 그래서 불편했어. 아, 진짜. 오, 잘 던졌다. 네, 이제 슬슬 뭔가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 같아요. 어? 왜요? 벌써? 오이씨, 왜 이렇게 무거워? 맞아? 나 그냥 무거운 거. 아픈 것도 없네. 에이. 아, 마냥 기다리는 것도 하기 어렵구나. 물고기도 안 잡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래 마술사가 되려고 시도를 어릴 때부터 했는데 제 마술에 대한 방향 제가 생각하는 마술은 배려예요. 이거 마술인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경제하면 아닙니다. 파도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와, 이번에 좋아.
마음이 더 라이트해진 느낌이나? 가볍지? 우와,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어어어. 쳐봤는데? 뱅에동 같은데? 우와. 아, 대박, 대박. 뭐지? 보고 와야지. 어, 한방 하셨네. 긴 꼴이다. 우와, 되게 어? 크다. 살짝 되겠는데? 와, 대박. 부러움의 대상이죠. 입도 크네, 얘는. 진짜 크다. 신기하다. 와, 진짜 멋있다. 사실은 아까 또 처음에 또 진입했을 때 그 자리를 내가 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조금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쓰려고 했는데 이제 곰채비해주고 뭐 하고 딱 돌았으니까 벌써 그분이 와서 쓴 거야. 그래, 아, 좀 아깝긴 했었어요. 응. 아, 그리고 나서 그분이 잡아버리니까. 네, 아까워. 아유. 잘하네. 네, 마음을 비워야 돼요, 진짜. 쥐가 들어간다. 쭉쭉쭉쭉 막 이런 거 하고 싶어. 형 누나 있는데 젖을 것 같은데. 내가 잡을 건데. 아쉽죠, 저럴 때. 넌 승화를 잡고, 난 베개를 잡을 거야. 네? 나는 고기 이거 무조건 나는 뭐든 잡을 거야 나는. 그러니까 손맛은 봐야지. 잉, 잉. 자꾸 돌아보겠죠. 누나, 우리 물 계속 넘쳐도 계속해야? 나는 고기 잡으면 갈 거야. 역시. 오늘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뭔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아, 뭐가 왔나요?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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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장난하나, 어? 진짜? 이거 나 뭔지 아는데, 이거. 쥐치? 어. 아, 대박. 아, 장난하나? 아, 쥐치. 이거 만땡 사이즈잖아요. 막 뭐가 미친 듯이 따라오더니 휙 하고 무네. 안녕하세요. 저는 쥐치라고 합니다. 네, 되게 쥐포. 자, 집에 보내주겠습니다. 바로 뱅에도 치고 데리고 와. 쥐치가 되게 맛있는 고기인데 애기니까 보내줘야지. 커서 오라고. 누나 안 되겠다. 어, 가. 나 이거 한 번만 던지고 나 빠질게. 그럼 나 먼저 가요? 어. 난... 이거 막 물어와. 금방 갈게. 맛이라는 건 결국 포기인가요? 아, 헬스하면서도 아, 저 마음은 바다로 갈 겁니다. 고마. 네. 지금 여기 물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제 더 안 돼. 이따가 좀 쉬었다가 물 빠지면 다시 오자. 알겠어요. 다시.